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돈독한 관계를 다시 다졌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간 공동 발전 의지를 나타냈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대응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1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5기 집권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해 16에서 17일 국빈 방문 중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집권을 축하한 시 주석은 중러 수교 75주년 동안 중러 관계는 계속 발전했고 국제 구도 변화의 시험을 이겨냈다며 푸틴 대통령과 40차례 이상 만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한 사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친근감도 드러냈습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과 세계 전반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이롭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지속적인 우위를 계속 공고히 하고 국가 발전과 부흥을 추구하고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탄탄한 협력을 얻었다며 양국 협력은 기회주의적이거나 누군가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안정화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무역액이 25% 증가한 사실을 인용하고 에너지 공업 농업, 우선 협력과 첨단 기술, 혁신, 인프라 건설, 운송 분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시각입니다.